안녕하세요, 비둘기 사촌입니다. 네, 어저께 그 게시물 올려드렸던 대로 제가 지금 여기 앵페어 행사에 왔어요. 앵페어 행사는 말 그대로 앵무새 용품 박람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무새는 출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새들을 많이 볼 줄 알았는데, 네, 아무튼 아닙니다. 아무튼 사실 저번에 9월인가 늦여름 때 한번 앵페어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영상을 안 찍고 그냥 가기만 했어가지고, 놀러 가기만 했어가지고, 요번에는 한번 찍어보려고 한번 일부러 와봤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뭐 있는지. 안녕하세요. 네, 저희 손해권 확인되셨고요. 네, 휴대폰 받으시고, 저희가. 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있으시면 잠깐 나오셨다. 자, 여기 들어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뭐 네모 넓은데, 오! 그때 9월 때 했던 것보다 일단 확실히 넓네요. 네, 지금 보시면 훨씬 더 넓고 뭔가 다양해. 일단 확실히 새는 없어. 안타까워. 네, 일단 한번 여러 가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뭔가 넓고 전시장이 다양.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생겼어요. 오, 기분 좋아. 뭐뭐를 먼저 찍어야 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식물성 발효 유산균으로 안에 이제 미생물 작용이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네. 이 산이라는 그 강산을 기본 원료로 하기 때문에 네. 그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갖고 있는 이제 안에 들어있는 세균이라든가 이제 잡아먹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유익한 환경을 조성을 해가지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가스라든지 체내에 있는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이 탁월해요. 이게 원액이고 이 원액을 넣어서 만든 또 재발효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분말. 그러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형태가 변한 거 다른 거네요? 그렇죠. 액체냐 고체냐. 그렇죠.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흡수가 빠르겠죠. 얘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얘는 보통 염증이라든가 긴급을 설사한다거나 했을 때 요걸 먹이면 흡수가 빠르니까 네. 효과가 좀 빠르겠죠. 아픈 애들한테는 이거를 주로 먹이는 편이고 분말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의 공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유산균을 수백만 배 증폭을 시켜줘요. 갖고 있는 유산균을 유산균 환경 자체를 꾸준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꾸준하게 먹이면 굉장히 좋죠. 아, 지금 사장님이 저한테 이런 거 서비스로 지금 이걸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그냥 가서 좀 뭐해서 대신에 사장님도 새를 키우신다고 하니까 네, 제가 직접 만든 염토를 직접 드리겠습니다. 상관없이 그냥 다 먹으면 되는 거죠? 저는 비둘기도 먹고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레고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피규어 같은 거 모으신 분도 계시고 레고가 있는데 지금 네, 이거 앵무새 모양으로 해서 레고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업체인지 혹시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는 다양한 동물 레고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앵무새 아니어도 뭐 다른 동물들도 많이 있고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앵무새 박람회이기 때문에 앵무새만 네네. 가지고 있고 저희가 대표적인 게 고양이, 강아지, 그리고 다른 동물들 뭐 사자나 기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종류가 워낙 다양해요. 여기 보시면은 고양이, 그리고 강아지, 동물들. 아, 음식도 있어요? 예. 햄버거 종류로 있습니다. 앵무새? 오. 엄청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이고. 오.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잠깐만, 내가 쓰러뜨렸는데 안 부서지고 튼튼하네? 신기하다. 지금 제가 아시다시피 회색 앵무를 키우잖아요. 개인적으로 이 녀석이 굉장히 탐이 납니다. 이거 누가 봐도 회색 앵무인데 뭐 신기해. 네, 제카라는 회사의 레고라고 합니다. 오, 이건 진짜 고양이 같은데? 이게 뭐 어떤 기계예요? 이제 자동 급속이라고 해서요. 네. 보통 이제 물이 4시간 정도 되면 분이 발생을 하니까 애들이 여기 들어와서 물에 똥을 싸거나 펠렛 가루나 해바라기씨 껍질을 여기다가 버리잖아요. 당연히 균이 번식이 된 상태에서 애들은 물을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떨어진 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릇이 한번 개워질 거예요. 네. 개워지고 또 한번 다시 엎어졌을 때
사이즈의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두 번 더 개어줍니다. 개어주고 완벽하게 깨끗한 물이 들어와서 더 깨끗하게 물을 먹을 수 있게. 실제로 배관 라인에서 김국학 소장님한테 균 검사를 다 의뢰를 했는데 원수랑 배관 라인에서 들어오는 물에서 균은 하나도 안 나온 걸로. PCB 기판을 이렇게 빼서 이제 저한테 문자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고 하면 택배로 보내주시면 업그레이드는 항상 무상 교체로. 이거 쓰면 진짜 확실히 사람이 편하긴 할 것 같아요. 어? 뭐야 이거? 지금 저희 제 지인들이 놀러 왔습니다. 갑자기 정말 당당하게 얼굴을 붙여놓고 계신데 반가워요. 야, 다들 구독자야. 안녕하세요. 사실은 손님입니다. 방금 고용됐어요. 아니 지금 사장님 어디 가시고 지금? 손님 여기요. 아 여기 계신 누가? 손님입니다. 이거를 모티브로 짠 게 지금 이거구나. 되게 이쁘네요. 그죠? 나 진짜 이렇게 적극적인 사장님 여기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건 뭔가요? 뽑기 뭡니까? 뽑기야. 네. 아, 뽑아도 돼요? 3,000원 아이. 오, 신기하다. 케이크 키우고 이거 지금 샀어요. 참고로 전 손님이에요. 그럼 포치 들어가서 양하잖아요. 뭐 하고 있길래? 뭐 하고 있길래 그러나? 그래서 보면 네, 저는 요거 하나 구매할게요. 아니 분명히 내 의사로 구매를 한 건데 왜 이렇게 자꾸 속는 느낌이 들지? 아 보시다시피 참 여기 지금 사장님이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네. 굉장한 미인이십니다. 엄청 미인이시고 얼굴 가리지 말아요. 이미 다 공개됐어요. 자 아무튼 제가 어저께 게시물 공지 드린 대로 네 여기 지금 알아보신 분들 네 저기 선물 드리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직접 만든 염토를 정말 여기 구독자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희 사장님 겸 손님 겸 저희 구독자님 겸 분들에게 전부 제 염소도 드렸고 여기서 장사도 해드렸습니다. 근데 맛있어 보여요? 맛있어 보여요? 맛있겠다. 네, 느낌이 찜찜하긴 하지만 아무튼 좋은 마무리가 된 걸로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반려동물 애들 동일하게 분변 냄새, 오변도 오줌 냄새, 심하게 도망이 났어요. 냄새요? 냄새 전혀 없는데 냄새 어떻게 분해? 이렇게 분해하는 터치입니다. 오! 우와, 뭐야 이거? 자, 냄새가 들어도 계속 분해하고. 아 예. 잔량이 남아 있어도 냄새는 지속해서 분해합니다. 앵무새 키우세요? 네 맞습니다. 앵무새 냄새는 분변 냄새의 암모니아 실제 냄새입니다. 살짝만. 아 예. 냄새였는데 약간 비슷한데. 예. 비슷한데 분해가 되면 지금 이 냄새가 딱 두 번만 분해하는데 어떠한 냄새도 안 납니다. 진짜 확실히 안 나요, 진짜. 이거다. 분면뿐만 아니라 분면에 발 묻혀서 침대 소파 이불에다가 소변을 분면 얼룩 남겨놓을 때가 있어요. 얼룩이 안 좋아지면 2-3분 이따 닦아주시면 얼룩도 쉽게 지워집니다. 오, 이거 신기하다. 네, 손 뜯어 보세요. 자, 아, 잠깐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도장이. 분면 냄새 없앴고 분면 묻혔어요. 그럼 애들 발바닥 닦아주셔야 됩니다. 문질문질 해보세요. 촉촉함이 남아 있어서. 물티슈를 묻혀 닦아주면 보습이 되는 유일한 닥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균은 99.9% 99.9% 안전하게 다 세균도 가능합니다. 세균 탈취, 세균 보습까지 동시에 되는 유일한 닥치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먹어도 안전합니다. 잠깐 보여주세요. 아 먹어도 안전하다. 네. 아까 보셨던 지금 이 신기한 사육장들. 그리고 제가 유튜버니까 예. 매물이 아니라 예. 진짜 실제 써보고 후기 올려주세요. 아 후기요? 아 예 알겠습니다. 선물 드립니다. 오 감사합니다. 이거 아 정말 예 와 대박이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뉴질랜드에 사는 야생 앵무새인 카카포를 지금 모티브로 해서. 지금 이렇게 굿즈, 이렇게 배지를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멸종위기 동물 홍보 목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작비 외에는 수익은 모두 기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 앵패 오시거나 할 때 많이 사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시다시피 이거는 지금 앵무새 건강일기라고 해서 지금 판매를 하는 건데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동물병원 가면은 병원 수첩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지금 별도로 직접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앵무새 사육 정보랑 건강 체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와 있고 갖고 있으면 진짜 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BCS 이제 바이 바디 컨디션 스코어라고 하는데 이걸로 이제 뭐 살이 얼마나 잘 올라왔는지 너무 마른 건 아닌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제가 드리자면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직접 깃털을 파헤치고 만져보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네, 그래야 더 정확하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거 모르셨던 분들은 네, 이렇게 직접 가슴 근육 만져보셔서 애들이 괜찮은지 주기적으로 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부스가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저희 또리네 지금 보시면 여기 디자인하는 앵무새라고 이렇게 나오셔서 지금 여기 굿즈들을 지금 판매를 하고 계세요. 여기 지금 보는 분홍색 바탕 이거 뭐예요? 예, 손거울이에요. 아, 거울이에요 이게? 네, 네,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순간 내 얼굴 나올 뻔했네. 그러면 요거랑 지금 마우스패드랑 이렇게 파시는 거예요? 명암? 아, 명암도 뭐 따로 뽑아주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명암, 그냥 가져가시라고. 아, 가져가세요. 아, 그렇구나. 예, 감사합니다.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네. 저도 명암을 받았으니까 저도 명암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개인 명암이에요. 아, 지금 보니까 여기 맨 텀블러가 하나 있는데 스타버즈라고 써 있어요. 근데 새 모양도 그렇고 약간 스타벅스를 따라한 것 같아요. 근데 모양이 되게 자연스럽고 뭐 이거 되게 탐이 나는데 여기에 지금 앵무새라고 지금 뭐가 써 있는데 보니까 앵무새 전용 배변 패드가 있는 거는 저도 진짜 처음 보네요. 네, 이렇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